자, 우리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상반기 코스피와 상반기 코스닥을 잠깐 가볍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복잡한 정리는 조금 이따가 하고. 어떻게 됐냐? 상반기 코스피 상승률 킹스피님 15%, 킹스닥님 6%인데요. 우리 킹스닥님은 1000을 넘어서 IT 버블 이래 최초로 1000을 넘고 이제 끝났다고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줬죠. 그럼 자, 대망의 상반기 주식 상승률 1위 어떤 주식이냐? 뭐 개미는 뚱뚱 가면 이런 거 물어보죠. 상반기 뭐가 가장 많이 오르셨습니까? 대망의 1위 여러분들이 꼭 사셨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대망의 1위 882%입니다. 카카오 아니죠? 카카오는 두 배도 안 됐어. 카카오 90% 올랐나? 에이, 이거 어디다 붙여요? 이거 뭐 예금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거의 900% 오른 주식 이스타코. 우리나라 건가? 약간 이거 사신 분 계시면 대단한 분입니다. 사신 거 계시면 이게 한 9배 올랐다고 하거든요. 뭐 한 800원에서 6,500원이요. 세상에 이게 주식이냐? 그럼 이게 무슨 주식이냐? 저도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뭔 주식이냐? 테마주다. 뭔 테마주인데? 이재명 선생님 테마주. 야, 대권 테마주? 아, 대선 그날이 온 거죠. 그날. 아, 대선이 앞으로 왔다. 5년에 한 번 오는 그거란 거죠. 얘들아, 시장 열렸다는 거지. 5년에 한 번 오는 큰 장 섰습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건데, 야, 그럼 이거 뭐 하는 회사인데 이스타콘지 뭔지? 우리 킹스피 상반기 1위라는데 뭔데? 부동산 매매 임대업을 한다. 근데 왜 올라? 이재명 경기지사 아저씨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 했더니 기본주택일 수 있다. 야, 그러면은 현대건설도 있고 삼성엔지니어링도 있고 대림건설도 있고 그런데 왜 이스타코지? 뭐 하여튼 야, 나도 제 건설 ETF 있거든요. 그건 갑자기 또 열받네. 하여튼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건 안 올리고 왜 이거를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봤어요. 신문기사 쳐보니까 뭐 맨날 이래. 뭐 출마 10%, 출정식 17%, 뭐 10%. 아직 그거랑 이거랑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오릅니다. 물론 가장 논한 거는 대주주죠. 대주주는 가만히 있었는데 900%, 888%, 9배가 올랐다며요. 가만히 있었는데 9배가 올랐죠. 아, 감사합니다. 저 대주주는 감사합니다. 제가 뭐 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지만 9배를 올려주신다니. 뭐 5만주 팔고 뭐 33만주 40만주 뭐 감사합니다 하고 뭐 팔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알겠어 알겠어. 1위는 테마주 오케이 콜. 1위는 그럴 수 있으니까 2위. 자, 대망의 2위 여러분들 꼭 그 이 2위도 사셨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대망의 2위 애니 능률? 뭐지? 아이템풀인가? 교육업체 같은데? 사신 분 있습니까? 교육업체 아닌가 이거? 애니 능률이면? 이게 상반기 몇 퍼센트 올랐냐? 누가 보더라도 영어 교육이거나 뭐 수능이거나 할 것 같은데. 이거는 윤석열 테마주. 1위는 이재명님 테마주. 2위는 윤석열님 테마주. 아, 그래도 윤석열님 테마주야? 뭔데? 교육주인데 무슨 테마가 왜? 뭐 이분은 기본 교육 이런 거 있나? 아, 영어 교육 업체구나. 여기 써있네. 코스닥. 그럼 왜 올랐냐? 최대주주 성함이 윤호중. 파평윤씨다. 야, 장난쳐? 야, 파평윤씨. 야, 그걸 누가 따져 요즘에? 뭐 사촌 형도 아니고 내 형이나 동생 뭐 아니면 최소 사촌 내엔 있어야지 뭘 하려면. 야, 파평윤. 야, 파평윤씨. 야, 이거 너무하잖아. 야, 그럼 윤씨인 회사 많을 것 같은데 코스닥 찾아보면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하여튼 물론 양 회사 모두 공식까지 했어요. 이거 거래소가 물어보죠. 야, 파평윤씨 무슨 관련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실제로. 당연히 관련 없겠지. 당연히 관련 없겠지. 그게 관련이 있으면은 그렇게 저렇게 많이 안 올랐을걸. 관련이 없으니까 오른 거지. 뭐 하여튼 이거 5년에 한 번 오는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찾아봤어요. 또 무슨 테마주가 있나 찾아보다가 말았어요. 왜 찾아보다 말았냐? 너무 많아. 한 분당 20개씩 있어. 와, 이게 뭐 이유도, 제 이유도 찾아봤어요. 이거 뭐 왜 테마주인데? 어떤 회사는 사외이사가 무슨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에 있었다. CEO도 아니고 사외이사가. 또 어떤 곳은 뭐 성남시가 하는 뭐에 협약을 맺었다. 그러면 플러스 132%. 야야, 무슨 협약 하나 맺은 게 옛날에 성남시하고 이랬다고. 사외이사가 있다고 118%. 아, 역시 이유가 없는 거죠. 또 이분은 뭐지? 대학교 동문? 왜? 아, 이재명 지사 아저씨가 중앙대신가 보네. 중앙대 동문이 경영진에 있더라. 그럼 126%. 아니 뭐 중앙대 나오신 분이 경영진에 한두 분인가? 야,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찾아봤어요. 아니 내 건 이렇게 안 오르는데 혹시 없나 찾아봤습니다. 뭘? 그 삼성전자 임원 중에 중앙대 안 계시나 찾아봤는데, 야, 계셔 한 명 계시거든. 삼성전자에도 계시는데. 야, 삼성전자에도 여러분들이 모를까봐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삼성전자 임원 중에서도 중앙대가 계시니까 이거 128% 올랐잖아. 삼전도 테마주.
전 국민 테마주 좋습니다. 한 100% 정도는 그 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 8만 원인데 한 16만 원 정도가 적정가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이런 건 당연하고 사법연수원 동기 어린 시절 일했던 무슨 계열사 뭐 하여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아 물론 뭐 이거 다 아시죠? 이러다가 오히려 그 사건이 펼쳐지면 떨어집니다. 아마 두 분 중에 누가 되셔도 떨어질 거야. 이거 거의 되시면 회강 반조하다 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미래는 모르니까. 이런 정치 테마주에 가장 사실은 유명한 테마주들이 있었어요. 과거에 가장 유명했던 테마주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그 자전거 테마주. 우리 MB 정부 시절에 뭐 강둑을 이렇게 밀어갖고 거기 자전거 도로를 만든다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10년 전에 갑자기 기억이 나네. 거기를 이게 도로로 4대강에서 민 다음에 자전거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삼천리가 1800원이 32,000원 간 적이 있습니다. 아 기억이 난다. 요건 기억이 납니다. 왜냐? 못 샀기 때문에. 야 그걸 그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를 한 그 제 자신이 말이 안 됐죠. 그때 눈치를 빨리 챘는데 제가 이 근처에서 눈치를 채긴 챘거든요. 그 뭐 자전거가 좋아질 것 같다라는 눈치를 채면 뭐합니까? 이렇게 가는 건데 그 후로 물론 지금 삼천리가 이러다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전거 좋아져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전거 많이 타서 자전거 주식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게 이거예요. 자전거 주식 폭등했다라는 게 요만한 거고 테마주는 한번 폭등하면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옛날에 테마주의 전설 같은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테마주 전설의 테마주죠. 이화공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업이 무슨 테마주였냐면 대우나 테마주였어요. 대우나 이게 역대 가장 많이 오른 테마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대선 관련으론 천 여기 있어. 여기 1,000원이 채 안 됐을걸? 1,000원 언저리 주식이 25,540원 30배가 올랐어. 와 이게 대우나의 전설인데 대선 테마주의 황제였어요. 최근에 한 10년 15년간 대선 테마주의 황제 최고 상승률 32배. 이거 코인이 아니기 때문에 30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3배도 있기 힘들어. 코인이 아니니까. 코인은 뭐 저게 배수입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이 30배는 있기가 힘든데 게다가 이 이화공영이 왜 유명했냐면 뭐만 하면 테마야. 희한한 회사예요. 이 기업이 여기는 대우나 테마입니다. 여기 오면 남북 경협 테마예요. 여기 오면 이번엔 DMZ 테마래. DMZ는 뭔데? DMZ는 정부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한 2, 3년 전에 비무장지대 관광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DMZ 부근에 땅 갖고 있는 기업들 가격이 막 오른 적이 있어요. 야 이거 제 아는 분이 DMZ 땅 보러 가신 분 있습니다. 그래서 사셨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네. 모 부장님 DMZ 땅 보러 가셨어요. 그때 사셨으면 그때 아파트를 샀어야지. 그때 아파트 샀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DMZ 땅을 보러 갔는데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DMZ 테마로 막 건설주나 땅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올랐는데 그럼 이건 뭐냐? 마지막에 이화공연 최근 테마거든요. 요거는 2020년이지 2020년 최근 테마로 오르는데 새로운 또 대선 테마냐? 이번에는 여기는 4대강이었잖아요. 4대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4대강이 어떻게 돼요? 낡았죠? 낡은 거를 보수해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화공연이 4대강을 원상복귀해야 된다. 4대강 원상회복 테마. 별 테마가 다 있네. 그러니까 4대강 할 때 테마로 오르고 10년 지났으니까 이번에 그거 다시 원상회복해야 될 거 아니야. 원상회복한다고 오르고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마로 살고 테마로 죽는 훌륭한 주식이죠. 훌륭한 주식. 몇 년에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는. 저는 사본 적은 없지만 물론 이화공영은 그렇게 많은 주주들이겠지만 뭐 안에 사는지는 심지어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기가 이화공영 주주인데 이 회사가 건설회사라는 것밖에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회사는 물론 건설회사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뭐 그런 아파트 짓고 뭐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GMP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 이런 거 화장품 회사 들어가서 화장품 뭐 만드는 거 만들어주고 화장품 공장 만들어주고 뭐 제약업체 가서 제약업체에 필요한 뭐 그런 거 설비 만들어주고 원래는 그런 회사예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실제로 모르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건설회사 아닌가? 이렇게 들고 계시던데 비슷하죠. 건설회사긴 한데 참고로 이 회사의 투자 지표, 재무제표를 보면 영업이익은 단위가 억원이죠. 2019년에 1억, 2020년에 7억, 순이익은 한 3억. 3억. 하여튼 그렇게 납니다. 그 나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1800억이죠. 그래서 PER이 2019년 기준으로 300배였는데요. 지금은 조금 더 오르지 않았을까? 지금은 500배 할 것 같은데? 600배나? 하여튼 뭐 그 정도 되는데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테마주는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이런 걸 테마인데 자꾸 저런 걸 갖고 오냐? 이제 이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겠죠. 그런데 뭐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포트폴리오 할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테마주라고 해서 보면은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정상적인 그 휴먼이라면 내 포트폴리오가 이게 이쪽이 수익률이고 이쪽이 위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0이고 내 포트폴리오가 여기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분포죠. 분포인데 이게 뭐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10% 뭐 플러스 100% 이게 마이너스 5% 뭐 이런 겁니다. 마이너스 10%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내 포트폴리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이 뭐 이득이 날 때는 적당히 챙기고 좀 손실이 나더라도 줄이고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 개인들은 내 포트폴리오가 이러면 좀 싫어하시더라고요.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발 포트폴리오를 좋아하시더라고.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에. 여기 아니면 여기. 벌 때는 이거, 깨질 때는 이거.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반대라니까? 사람이 포트폴리오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게 반대로 만들어야지. 여기를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어. 이게 뭐야 이거. 바벨 전략도 아니고 양쪽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한번 속해보려고. 그럼 이쪽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발 같은 전략 말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그 바라는 표현 쓰죠. 기업 다니신 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 이 리스크에 빠질 때 밸류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여기를 피해야 되는데 우리는 굳이 그 바에서 피하라는 거를 이렇게 갖고 가는 좀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뭐 잠깐 드리고요. 요즘에 이런 일이 펼쳐지죠. CATL이라는 회사가 중국에 있는 전기차 배터리 회사죠. 선전의 시총에 증시 1위에 등극했습니다. 200조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뭐 코스피 1위 뭐 이렇게 간 거죠. 얘네는 거래소가 여러 개니까. 저렇게 올라간 이유는 테슬라와 공급 계약을 연장했다. 지금 2022년까지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했다고 하는 건데 사실 테슬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게 중국에다 파는 게 자기들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인데 CATL 같은 경우에 중국 기업이니까 뭐 저기랑 안 하고 우리나라 뭐 LG나 SK이노베이션 이런 데랑 할 수가 없을 테니까 CATL하고 연장 계약을 했는데 CATL의 주가 차트를 보여드리면 200조를 넘었거든요. 이게 2020년이에요. 이게 올해 초예요. 이렇게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 차트거든요. 정말 이게 얼마입니까? 100불하던 거예요. 100엔이라고 해야 되나? 5배 올랐죠. 가볍게 5개 올랐는데 재밌는 게 저게 100조 원을 돌파했다는 뉴스가 6개월 전에 있었거든요. 6개월 만에 딱 2배가 올랐는데 뭐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이죠. LG화학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SK하고 글로벌 시장 1위를 다투는데 여기는 거의 다 중국에서 많이 파니까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1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저희가 저렇게 달리고 있는데 같이 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달 정도 전에 어떤 일이 펼쳐졌냐면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LG화학을 매도해야 된다라는 셀 리포트가 나옵니다. 이게 유명했죠. 제가 그때 이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요거 지나간 다음에 하려고 안 했는데 한창 뜨거울 때 혼나니까 LG화학을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크레딧 스위스가 매도 보고서로 이 한 방에 LG화학이 막 시총 뭐 4조 날라가고 막 6% 7% 빠지고 막 갑론을 막 했었는데 그 당시에 목표 주가를 얼마로 낮췄냐? 130만 원을 목표 주가를 하다가 68만 원으로 내렸어요. 반퉁을 낸 거죠, 반퉁. 당시 주가는 90만 원인데 화끈하게 내리네. 아니 이제 조금 목표 주가를 그렇게 반으로 자르는 것도 있나? 반으로 자르면서 뭐라 그랬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을 하니까 그때 기억이 나시죠? 분할해 갖고 안에 있는데 이걸 분할해 갖고 이렇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자회사를 따로 상장을 하니까 지주회사를 살 필요가 있냐? 어차피 그럴 필요 없다. 업종 내에서는 가장 비선호 종목이다 이러면서 셀 레포트를 냈는데 그때 물적 분할했었죠. 작년에 한창 뜨거웠던 LG화학 배터리 부분에 이제 물적 분할 반을 나눠서 한 기업에 있던 거를 요렇게 내려서 이제 자회사를 만드는 건데 이게 곧 상장을 합니다. 요 A기업이 상장을 하니까 굳이 할인율이 높은 B 상장 지주회사를 가질 필요가 없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럼 그 후 LG화학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사실 라고 말할 때 샀으면 되죠. 아... 물적 분할 충격 어쩌고 했을 때 라고 말할 때 살걸! 그게 60만원대였는데 자 그래서 그때 물적 분할 충격이 있던 게 작년 9월이었는데 그때부터 60만원 하던 게 100만원까지 올라갔죠. 거의 70%가 올라갔다가 이번에 좀 조정을 받고 있었는데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뚝 빠져갖고 지금 요 정도 한 80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LG화학의 모습인데 국내에 물론 증권사들은 목표가를 전혀 안 낮췄죠. 저렇게 CATL 잘 나가니까 아직도 모두 다 목표가가 평균 130만원입니다. 근데 좀 LG화학 주주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건 이런 게 있죠. LG화학이 현재 시가총액 60조거든요. 근데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3분기에 나옵니다. 아마 몇 달 안 남았어요. 3분기 께 우리 공모시장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100조 원이래. 그러면 만약에 따로 떼서 상장을 한 게 아니라면은 LG화학 주주된 분들의 입장은 이 LG화학 주가가 올랐을 텐데 이거 빼서 상장하니까 이게 100조 원 가는 건 나는 여기 주식이 없죠. 여기 통해서 간접 보유하고 있지만 이게 오르는 건 아니니까 야 이게 너무 안타깝다. 야 이거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몇 달 전에 사실은 이게 작년부터 어느 정도 결정된 내용이긴 한데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 3대장 중 하나인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하고 똑같은 결정을 했죠. 이게 요즘 화제죠.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분과 석유 개발하는 부분을 따로따로 떼서 똑같이 분사를 추진하겠다. LG화학하고 똑같이 하겠다. 물적 분할 하겠다. SK이노베이션은 순수 지주회사로 만들고 아래 배터리 회사, 아래 뭐 석유 회사, 아래 무슨 회사, 아래 무슨 회사 이렇게 내려갔고 여기는 지주회사로 만들고 이거 따로 상장하겠다는 거니까 똑같이 LG화학처럼 나는 갑자기 지주회사 주식을 들고 있는 셈이 되니까 저 한마디에 SK이노베이션 주가가 9% 빠졌나? 여기서 여기입니다 여기 지난 금요일인가 지난 목요일날 있었던 여기서 10%가 빠진 일이 펼쳐졌는데 아 이게 물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요번에 IR을 했는데 IR 데이를 했는데 멋져요. 뭐 나오는 거는 배터리 수주 올해
지금 작년 대비 1.7배 거의 2배가 늘었다. 600기가 하던 게 1000기가 됐다. 배터리 카파 지금 40기가와트 하던 거를 200기가로 가까운 세월에 5배 늘리겠다. 우리 배터리 너무 잘 나가요. 지금 뭐 그린 자산 비중이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 30%인데 2배로 늘리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멋진 미래의 청사진을 보유했는데 이제 분할해서 지금 애널리스트 에버트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는 너무 멋진데 그걸 살려하니까 지주회사를 사야 되는 지금은 살 방법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 그럼 그냥 지주회사 사고 어차피 요렇게 돼 있으니까 지주회사 사면은 뭐 아래 자회사가 버니까 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하는데 지주회사도 어차피 똑같이 벌면 되니까 자회사가 버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지주회사계에 큰 획을 그으신 기업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옛날에 나왔지만 삼성물산이죠. 왜 큰 획을 겼냐? 삼성물산 주주 해보신 분은 압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지분을 20조 넘게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 지분단 15조 들고 있어요. 제가 계산하니까 42조. 애널리스트 형이 딴 것까지 다 계산하면은 거의 주식을 50조를 들고 있는데 자회사 지분이 50조야. 근데 삼성물산 시가총액은 25조죠. 어? 이게 말이 되는가?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 삼성물산 사죠. 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갖고 있는 지분이 50조인데 시가총액 25조밖에 안 돼. 이건 대박이야. 이거 사면 무조건 올라. 무조건 오른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언제냐가 문제죠. 지금 10년 됐습니다. 10년 됐는데 아직 그 자리 때문에 곧 오를 거예요. 10년이지만 뭐 여기로 치면 10년, 여기로 치면 5년밖에 안 되니까 한 5년간 그 자리긴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렇게 좀 마음을 푹 놓고 긴 호흡으로 우리 주식 하루 이틀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런 기대로 버텨야 되는데, 아니 이게 삼성물산의 그 주주 입장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니 이게 정말 유명해요. 요 뒤에 있는 게 삼성물산의 주가입니다. 2016년 이후로 별로 뭐가 없거든요. 근데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은 이게 말이 야 이게 말이 아니 갖고 있는 보유 지분은 20조가 50조가 됐어요. 30조가 늘었는데 시총은 뒤로 가. 이게 그래서 우리 삼성물산 주주들은 항상 그 얘기를 하죠. 회사를 팔자. 야 우리 회사 청산하자. 청산하면은 두 배입니다. 청산하고 야, 다시 만들지 뭐 회사 갖고 있는 거 팔고 야 씨 이거 청산하고 배당해라 맨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물론 뭐 그렇게 안 되지만 지주회사다 보니까 갖고 있는 게 이렇게 돼요. 지주회사가 신기하게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오죽하면 2021년 기준으로는 연초 이후 마이너스예요. 양심이 없어요. 양심이 아니 플러스 내줘야지. 아니 삼바가 내 건데 삼바가. 게다가 얼마 전에 호재도 있었어요. 삼성물산이 저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는 겁니다. 모르실까봐 호재가 뭐냐, 그 한화하고 옛날에 한화종합화학하고 삼성이 화학 패키지를 통째로 판 게 있습니다. 삼성 토탈 이거 넘겼었죠. 한 3, 4년 정도 전에. 그때 아직 안 팔았던 주식이 있는데 그게 장부가 2,700억이에요. 그거를 한화에다가 8,00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한 5,000억 벌었죠. 5,000억 딱 벌면은 야 좋았어. 드디어 삼성물산이 5,000억을 벌었으니까 많이 오르. 여기입니다. 여기. 점잖아. 주식이 점잖아. 되게 점잖아. 지주회사 주식은 점잖아. 거의 군자야. 아니 5천억을 하늘에서 떨어졌거든요. 현금이 들어와서 2,700억에 나가고 8,200억에 제가 이걸 홍보를 하고 싶은데 홍보를 해도 점잖아. 이게 군자의 주식이야. 한 10년 뒤에 올라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나? 8천억이 뭐 들어와도 뭐 우리 삼성전자 올라도 뭐 삼바 최고가여도 뭐 이런 좀 경향이 있죠. 뭐 이런 경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지주회사에 투자하는 분들은 야 이게 나도 혹시 군자의 주식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나마 3대장 중에 하나 남은 거 있죠. 삼성 SDI는 또 같이 이번에 LG와 매도 리포트 나올 때 같이 매도 리포트를 맡고. 그래서 참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그 앞날이 너무너무너무 멋져 보이긴 한데 참 투자하기는 지금 당장에 참 쉽지 않아 보이고, 그래도 기다리면은 뭐 군자의 주식이니까 기다리면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